바람의 폭포까지 8km 걸었어요. 자, 이제 전망대로 가봅시다. 전망대. 바람의 길. 본출 원형 전망대. 중간쯤 유리가 있어요. 유리. 여기부터 유리, 유리 하도 밟아가지고 빛이 안 보이네. 유리가 하도 밟아가지고 다 상처가 나서 빛이 똑똑히 안 보이는데 약간 보이죠, 빛이? 인천공항 도로하고 인천 도로 기차도로 같이 있고 17,000보 걸었는데
오늘은 한 11km 걸었어. 23,000보. 오늘 걸어야 됩니다.